월계수잎 넣고 월계수잎도 넣고 카레가루 넣고 카레가루 넣고 자 이제 간장 설탕을 넣고 섞어주거라. 간장 설탕 넣고 섞어주겠습니다. 우와 많이도 들어간다. 넣긴 한데 맛을 아주 맛있게 해주는 것들이어서 다 넣어야 해. 어쩐지 냄새가 맛있는 냄새. 근데 어? 이 떡? 아, 조랭이 떡이로구나. 이 떡은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개성이란 곳에서 나온 떡이란다. 옛날엔 조랭이 떡을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하면서 빚어먹기도 했단다. 와, 떡에 그런 기쁜 뜻이 있었네요. 옳지, 얘들아. 너희들 간단하게 조랭이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까? 자, 여기를 보자. 여기 말랑말랑한 떡볶이 떡을 반으로 잘라줘. 다른 떡 한가운데 젓가락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된단다. 어때요? 참 쉽지? 어? 금방 만들어지네요. 그래서 내가 간단하다고 말했지 않니? 휘연아. 히히꺼에 매콤시계가 울리네요. 빨리 사달라야겠어요. 조랭떡을 넣고 국물이 걸쭉해지면요 월계수잎을 빼내고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한 번 더 살짝 끓여주면 돼요. 우와,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. 옳지, 옳지. 우리 꼬야 참 착하구나. 그럼요, 꼬야는 기다리는 것도 잘해요. 맛있어 보이는구나. 꼬마 요리사 꼬야, 그럼 맛있게들 먹거라. 그럼 난 간다. 안녕. 맛있어요. 마늘 토마토의 맛이 입속 가득 퍼지고요. 씹히는 고기 때문인지 또 맛있게 느껴져요. 쫄깃쫄깃한 떡도 씹히는 맛이 아주 좋아요. 꼬야, 너도 먹고 싶지? 희연아, 나도. 잠깐, 그 전에 우리 토마토 떡볶이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아볼까요? 요리하는 사장님 부탁해요. 요리팡, 조리팡, 팡팡팡. 안녕하세요, 꼬마 요리사예요. 오늘의 요리 속에 든 쇠고기는요, 우리 성장에 아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. 방울 토마토는요, 기침을 먹게 해주고 빈혈에도 아주 좋대요.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고요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토마토 떡볶이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. 팡팡팡. 우와, 아까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. 창고야, 그래도 이건 쥐 친구가 있잖아. 민정아, 지연아, 그냥 먹는 방울토마토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을 거야. 왜냐고? 꼬마 요리사 떡볶이니까요. 그래, 그러니까 꼭 만들어서 먹어봐. 친구들도요. 친구들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이게 무슨 소리지? 저는 키위와 파인애플 딸기가 들어있는 아주 상큼한 샌드위치예요. 친구들, 다음 주를 기다리세요.